예,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하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정치, 경제, 뭐 사회적인 이슈까지 다루는데 오늘 다룰 이슈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얼마 전에 특허 기술을 같이 공유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 주가도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테슬라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네, 과거 베타박스와 VHS의 싸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훨씬 더 콤팩트하고 장기간 녹화가 가능해서 시장에서는 누구도 베타박스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장담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VHS 방식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유는 기술 표준을 공개했기 때문이었죠. 이 녹화하는 업자가 기술 표준이 공개된 VHS를 쓰겠다는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방식의 비디오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꽁꽁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얼마 전 세계적 가수 싸이도 증명을 했었죠. 음원을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그는 더 큰 실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곧 나온 뉴스를 보면 빌보드 차트에서 스트리밍 분야에서 4위, 종합 분야에서 26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자동차 분야에서 말이죠. 이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델 S의 짝퉁을 만들어도 소송을 절대 걸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2차 전지차하고 수소연료차가 차기 세대를 이길 대세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경쟁 중인 상황에서 이 분명하게 승세를 구축하겠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수소전지차와의 경합이 아니더라도 세계 자동차 부분에서 고작 0.3%에 불과한 순수 전기차 분야의 특허를 공유함으로써 그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예. 앞서 뭐 베타하고 VHS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때 기술력은 베타가 훨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범용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과연 기술력은 없이 범용성만 있는 거지 아니면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까? 앨런 머스크 CEO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앨런 머스크 회장은 백만장자이면서 상당 기술력을 토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입니다. 이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모델 S는 한 번 딱 충전하면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뛰어난 경쟁 회사들이 만든 차도 순수 전기차라면 테슬라의 절반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했죠. 순간 가속 능력은 이탈리아 최고급 스포츠카 수준이고요. 또 순간 충전 부분에서도 슈퍼차저를 이용한다면 달랑 20분 충전으로 270km를 달릴 수 있는 전력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20분이면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와서 커피 한잔 마시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기술력이죠. 이런 기술력은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다져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인데요. 나사는 수년 전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항공 우주 분야에서 일부를 아웃소싱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근거리 우주 프로그램을 민간 회사에 하청하기로 했고, 나사는 행성 간 프로그램에만 몰두하기로 한 것이죠. 이때 상당 수준의 고급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앨런 머스크는 10년 전에 이미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우주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화성 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최근 개발한 우주선 스페이스X는 현재 나사와의 장기 계약을 맺고 우주의 화물을 실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들어 유인 우주선 드래곤2를 공개하기도 했죠. 아무리 자동차에서 잔뼈가 굵은 BMW나 벤츠라고 할지라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절대 우위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술력은 절대 우위지만 이게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점유율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20% 이상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의 비중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0.3%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기술 스펙을 전체를 공개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좀 접근 가능한 가격대입니까?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미국에서요. 아우디 A7 아시죠? 7 시리즈는 굉장히 고급 시리즈가 7 시리즈인데요. 예.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천만 원, 8천만 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테슬라 차가 국내에도 어떤 수입되면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겠군요. 앞으로 뭐 누가 수입을 하든지 뭐 인프라만 구축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국내 어떻게 주식시장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또 국내 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아마도 전기차 분야는 빠르게 시장 점유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곧 양지도, 음지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건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중기적 악재가 되겠죠. 치명적인 경쟁자가 생긴 셈이니까 말이죠.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 부분에서 매우 강한 진입 장벽을 가진 분야입니다.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상사점 몇 도 전에 불꽃을 튀겨줘야 되는지, 엑셀을 얼마나 깊게 밟을 때 밸브를 더 열어줘야 되는지, 혹은 동력 전달의 효율성이나 경량화 등 세세한 부분이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기차의 핵심에 그 중요한 내연기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저 모터와 배터리뿐이죠. 그동안 강한 진입 장벽을 모두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짝퉁을 만들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멋진 외형을 가진 순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대신 2차 전지와 충전 인프라 부분에는 중기적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미국 내 존재하는 슈퍼차저를 내년 말까지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의 전체 98%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앨런 머스크는 전기차의 진짜 의미는 청정에너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정연료인 그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전기를 화석연료로 만들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언제나 태양광을 고집해왔었는데요. 지금도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S의 그 모델에 대한 충전을 하게 되면 공짜로 충전이 가능한데 이게 평생 무료랍니다. 그야말로 진짜 공짜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태양열 집광칸 기술을 보유한 씰레보라는 회사를 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뉴욕주의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공짜로 가는 전기차의 세상을 더욱 넓히겠다는 아이언맨의 포부가 실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더불어서 지금 당장은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이 그리드 패리티에 오지 못했지만 향후 2, 3년 내에는 기존 에너지와 경쟁할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했는데요. 그 생각이 맞다면 충전 인프라와 더불어서 태양광 부문에 대한 중기적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인프라가 하여튼 2년에서 3년 내에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미국의 경우 그렇고요. 사실 예.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판매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테슬라 쪽에서 사실은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